Shut up and sit down.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사람이 물고기에 잡아먹혔다고요? 영화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영화 조스 또는 뭐 아마존의 피라냐 사람을 뜯어먹습니다. 잡아먹기 이렇게 영화에서나 있음직한 일 물고기가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바다라면 영화처럼 상어가 있겠고요.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흡하는 거품에 바라쿠다가 나타나서 무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바라쿠다가 물어도 큰일 납니다. 뭐 산소통이 이 봄배 줄이 잘린다거나 아니면 뭐 바다는 그렇다 치고 오늘은 민물고기 중에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알려진 시기너를 알아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피라냐입니다. 아마존의 대표적인 물고기죠. 강한 육식성, 강력한 이빨로 사람을 공격을 한다. 수많은 종류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관상어, 아쿠아리움 관상어로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이빨과 강력한 턱 힘. 그 이빨을 턱뼈를 뽑아내서 현지에서는 뭐 이렇게 톱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보시면 대단하죠? 그럴만하죠? 201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물놀이 중에 피라냐 떼의 공격을 받은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부상이었고 개중에는 이 손가락이 잘려나간 어린이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라냐는 낚시에도 잘 잡혀요. 그 중에서 이제 인기가 가장 높은 거는 블랙 피라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씨알이 큽니다. 40cm 이상 이만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피라냐 그러면 이게 손바닥만하다 생각하시지만 이 블랙 피라냐는 이렇게 커집니다. 맛도 좋아요. 피라냐가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실은 사람이 피라냐를 잡아먹습니다. 피라냐는 원래 겁도 많고 소심한 물고기입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솔직히 피하죠. 근데 이제 흥분을 하면은 문제가 터진다고 그러긴 하는데요. 위험한 피라냐는 종류가 따로 있다고 해요. 현지의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자이언트 옐로우 피라냐 이 종류는 실제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배가 노란, 바로 이 사진의 이 아이입니다. 공격성이 남다르다 그러죠? 이건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히말라야의 식인메기, 군치. 1998년 인도의 칼리 강에서 3개월 사이에 2명의 소년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도 네팔의 청년이 수영하던 도중에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둘 다 군치라는 물고기예요. 이 사건이 디스커버리 채널의 리버 몬스터라는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어. 그때부터 이 군치는 식인메기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그 이후로 이 민물 괴어를 좋아하는 앵글러들이 군치를 잡으러들 많이들 원정을 갔습니다. 히말라야는 산이 돈만큼 골도 깊어서 네팔 이쪽의 강에 군치를 사냥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 역시 그 유명세를 타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원정 계획을 접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식인메기 자우. 개어 낚시를 좋아하는 앵글러들 사이에서 의외로 인기가 높은 아마존에 사는 대형 메기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마존의 식인메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마 시체나 죽은 동물을 먹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외모가 좀 흉합니다. 뭐라고 그럴까 시커먼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노란 색깔을 띠기도 하고 실제로 식인을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실은 없습니다. 뱀파이어 피시 파이아라. 지역에 따라서는 카쇼로라고도 부르는데요. 전부 송곳니라는 뜻입니다. 드라큘라의 송곳니 같은 매우 긴 송곳니를 갖고 있는 물고기예요. 갈치의 송곳니에 살짝 이렇게 닿기 말해도 피가 철철 나죠? 이 애한테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것 같죠? 송곳니가 위턱을 뚫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길고 날카롭습니다. 주로 이제 급류 지역에서 살고요. 30kg 정도의 커다란 덩치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골리앗 타이거 피쉬.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음벵가라고 부릅니다. 보통 콩고의 식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고기라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을 정도로 육상의 무슨 맹수 같은 이빨을 갖고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콩고강이 또 강 자체도 험한 강입니다. 강의 이쪽 강변하고 이쪽 강변, 서로 강변이 완전히 생태계가 다를 정도로 엄청난 수압과 급류, 수심을 갖고 있는 강이에요. 콩고강은. 그 콩고강에서 유일하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그 급류를 뚫고 살아가는 유일한 물고기가 바로 이 골리아스 타이거피시입니다. 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이 골리아스 타이거피시가 사람을 공격했다는 그런 사고 보고가 가끔 있습니다. 인도의 식인어 왈라고. 인도 및 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대형 메기 종입니다. 현지에서는 상어 메기라든가 호수 상어라든가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길이가 뭐 2.5m 정도 되고 줄무늬를 갖고 있는데 특이한 건 입안에 이빨이 아니라 아주 빳빳하고 날카로운 털이 잔뜩 나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빽빽하게 털이 나 있는데요. 이게 이빨 역할을 대신을 합니다. 한번 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죠. 현지에서는 물가에서 노는 어린애를 물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식처 부근의 마을에서는 이 물고기가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이토우. 이토우는 연어과의 그 타이맨이라는 물고기의 일종입니다. 일본의 북해도 홋카이도 지방 사할린 러시아 극동 러시아 국지적으로만 서식하는 물고기인데요. 아주 옛날부터 전설이 많습니다. 아이를 물고 갔다. 역시 똑같죠. 뭐 물가에 나와 물 먹는 사슴을 물고 갔다. 불곰도 공격한다더라. 그런 아이누 전설이 있습니다. 아이누 전설 중에 하나 아주 가장 유명한 전설은 이제 사냥꾼에 쫓기던 불곰이 호수로 헤엄쳐서 도망갔는데 사냥꾼이 쫓아오니까 갑자기 불곰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 배를 저어서 좀 이따가 가보니까 길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그 입에 불곰 팔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더라. 그런 만화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토우 낚시 방법도 만화 같아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다리에 바늘을 묶어서 이렇게 던져놓은데요. 허우적거리겠죠? 그 허우적거리는 고양이들 덮친다고 그러면. 저는 사할린에 가서 몇 마리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극동 러시아에서도 잡아봤는데 최대 크기는 한 2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잡은 건 1m 안 되는 거고 이게 사촌격인 몽골의 타이맨하고 굉장히 외모는 비슷합니다만 몽골의 타이맨이 좀 외모가 남성적이다 그러면 이토우는 굉장히 여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상과 같이 7종류의 민물고기, 사람을 공격하는 민물고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진짜 사람을 공격하느냐고 본다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접촉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물고기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전설의 그 기원이 있거나 사람을 공격한다는 그런 말 아니면 사고가 과장되고 부풀려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공포의 아마존 칸디루. 아마존에서는 피라냐보다 더 무서운 물고기로 이 칸디루라는 물고기를 손에 꼽습니다. 메기의 일종인데요. 그렇다고 큰 진짜 대형 메기냐? 아닙니다. 손가락만한 메기. 다 자라야 10cm 정도라고 그러죠. 색깔이 좀 다른 몇몇 종류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원래 이 칸디루는 대형 물고기의 아가미에 숨어서 독사를 파먹거나 아니면 흡혈을 하는 메기입니다. 지느러미에 가시가 돋쳐 있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거를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메기입니다. 이 메기가 왜 사람을 공격을 하느냐? 원래 칸디루는 물고기가 몸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를 찾아서 암모니아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라고 그러면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강물에 들어가서 실내를 하다가 그래서 사람의 국부에 칸디루가 침투하게 되는 거죠. 암모니아에 끌려서. 19세기 서부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 칸디루의 존재가 서방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에 이런 괴기스러운 풍문이 자꾸 확대 생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헛소문이다. 사람 뭐 요도에 파고든다. 국부에 파고든다. 항문에 파고든다. 실제 그런 예는 없다 등등 말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 있는 사실로 밝혀졌죠.
2009년 5월에 방영된 디스커버리 채널의 리버몬스터 시즌 1 제4화 아마존 어사신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제레미 웨이드가 실제로 이 칸디루가 요도에 파고들었던 남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시경을 통해서 이 적출한 칸디루가 브라질 국립 아마존 연구소에 지금 표본으로 보관되어 있는 장면도 나와요. 칸디루가 사람 몸에 침입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아프답니다. 엄청난 통증이 있다고 그러죠. 습격받은 사람이 사망하는 예가 많은 이유가 격통에 의한 쇼크사이거나 실은 다 익사라고 합니다. 아마존에 가실 일이 있어도 아마존 강물에 들어가서 실례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